안녕하세요.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우리 옥스윙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옥셋업이에요. 공을 오른발 안쪽에 두래요. 세상의 컨벤셔널 스윙은 공을 가운데 두라고 하는데 옥 선생은 공을 오른발 안쪽에 두래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저도 미국 PGA 클래스 A예요. 굉장히 레슨에 대해서 보수적인 단체거든요. 그런데 공을 가운데다 놓고 쫙 셋업을 해서 쫙 테이크백 시키고 이런 걸 시켰더니 대부분 우리 골퍼분들, 그러니까 일반 골퍼분들이 하는 실수가 백스윙을 들고 전부 이게 뒤쪽을 치는 거예요. 저는 알죠, 그 이유를. 백스윙을 이만큼 갔으면 다시 이만큼 돌아와서 공 있는 데서 쳐야 공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을 칠 때는 주도권이 본인에게 없으니까 여기에서 백스윙을 들고 먼저 이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땅이 나죠. 그러니까 골프를 칠 때 왜 내가 휘두르는 데서 공을 못 맞힐까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내려다볼 때는 너무 편한데 백스윙을 딱 하면 이 내려다보는 부분이 이쪽으로 바뀌니까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럼 공부터 맞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을 처음에는요 오른발 바깥쪽에다 놓게 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공을, 그러니까 스윙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공을 맞히는 방법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백스윙을 든 다음에 이렇게 쳐서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도 좋으니까 한번 쳐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앞꿈치로 가져와. 또 이렇게 셋업도 완전히 비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딱 놓고 가서 이렇게 해서 또 치게 했어요. 칠 수 있네? 그리고 나서 공을 오른발 안쪽에 놓게 했어요. 이것도 비틀어지게 세팅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예 저쪽 오른쪽 보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쪽까지는 어느 정도 치는데 그 다음부터는 미스가 또 다시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이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구나. 그렇다고 너무 바깥쪽에 놓으면 스윙의 틀이 완전히 틀어지니까 일단은 오른발 안쪽에다 놓고 공을 치는 연습을 시켜보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에서 어드레스를 이렇게 또 틀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클럽 페이스 스퀘어 놓으세요. 다소 다치긴 했지만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돌려서 쳤더니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푸시 드로우가 자연스럽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잘 치니까 또 하나 옮기고 하나 옮기고 하나 옮기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가운데다 두고 몸도 돌려가면서 이러한 스윙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옥스윙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거냐? 골프 스윙은 무조건 인 아웃 스윙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작대기를 가지고 이 공을 타겟 쪽으로 치는데 우리가 해야 하는 행위는 타겟이 뭐 50m, 30m 있다고 하면 이렇게 박아서 그쪽으로 보내는 게 스코어를 내는 타법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떻게든 보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려고 하는 이 타법이 훨씬 스코어를 내기에 좋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작대기만으로 공을 띄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약간의 몸부림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려주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을 때 지면의 저항을 피해서 더 많은 거리를 내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골프는 기본적으로 상향 타격으로 공을 보내야 된다. 상향 타격을 하기 위해선 아래에서 위로 올려쳐야지 공을 띄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자나 뭐 물건 같은 걸 위로 던질 때도 상향으로 던지기를 하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상자나 그런 건 그냥 밑에서 이루고 가지만 골프 스윙은 백스윙을 하면 일단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 쪽으로 접근할 때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접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주입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들었을 때 여기에서 뭔가 끌고 내려와서 막 이렇게 치고 막 이런 게 큰 이슈가 돼버리고 그게 목적인 양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요 상향 타격을 하면 이 아래쪽에서 맞는 이 동작은요 전부 자동으로 돼요. 진짜 자동으로 됩니다. 여기에서 백스윙 그냥 이렇게 빼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막 정말 엉성한 스윙을 해도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상향 타격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일단 몸이 돌아요. 근데 쥐어 박으려고 하는 동작을 하면 선수들이야 훈련을 통해서 돌리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묶여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골프 스윙을 아주 멋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걸 떠나서 이 작대기를 들고 타겟이 있다면 그쪽으로 보내주려고 하는 나의 몸 동작은 과연 쥐어 박는 동작일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 올려 치려고 하는 노력일까? 라고 본다면 당연히 후자, 올려 치려고 하는 노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옥스윙은요, 아주 탁월하죠. 오른발 안쪽에 2개 했지만 저는 위로 스윙을 들게 하지 않았죠? 오케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스윙을 바로 뒤로 빼게 했어요. 그렇죠? 뒤로 빼게 했습니다. 왜 뒤로 빼게 했을까요? 그냥 옆에서 사이드 히팅 치려고 공을 치기 하기 위해서 물론 첫 번째는 그렇게 접근을 시키지만 실제로 옆으로 빼면 아무래도 백스윙이 낮기 때문에 위로 올려치는 게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낮게 빼서 위로 올려치세요 하면 공을 뭐 뒤땅나고 어떻게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리고 인아웃 스윙도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푸시 드로우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아웃 스윙이 저절로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에 골프를 칠 때는 낮게 들어서 위로 올려치려고 하는 이 스윙을 시키다 보면 나중에 구력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낮게 들었던 걸 조금 위로 들어서 더 과감하게 치려고 하고 과감하게 들어서 다시 아래에서 위로 치려고 하는 이런 전환 동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발전하는 과정 없이 무조건 처음부터 테이크백 꺾고 내려와서 이런 동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골퍼분들의 스윙이 되게 어색하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올려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생겨. 아, 이거 손으로 올려치는 것도 조금 힘든데 좀 약간 아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뭐 잠은 코 골고 싶고 이런 건데 어떻게 하면 편하게 칠까? 아, 옥 선생이 얘기했던 런처. 오른 어깨를 아래로 쑥 떨어뜨리는 거. 딱 있으면 백스윙을 들고 아래로 쑥 떨어뜨렸더니 오! 공이 그냥 툭 튀어나가는데요? 이것도 상향 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된 분들은 런처를 드리고 여기에서 저는 내리는 것보다 왼 어깨를 올리는 게 편한데요? 그런 분들은 백스윙 갔다가 왼 어깨를 위로 올려치는 이러한 런처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지 항상 무슨 밑으로 찍어서 치는 거는요 여러분에게 주도권이 전혀 없어요. 잘 맞을 수도 있어. 결과가 잘 나올 수도 있고 핀에 붙을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는 여러분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플레이는 바로 상향 타격을 하는 게 그 주도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다음 블로우는 그럼 틀린 거냐? 아니요. 여기에서 제 상향 타격 동작을 보면 쫙 와서 빡 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위로 올라가요. 과정일 뿐이에요. 얘가 전부가 아니라 얘는 상향으로 가는 공이 만나는 그 순간을 표현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잘 맞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는 건데 오른발에다 두고요. 그냥 딱 젖혀서 위로 쳐버리면 진짜 플레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점을 명심하시고 옥스윙 진짜 따라해 보십시오. 저는 옥스윙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진짜 쉬우니까. 그리고 옥스윙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컨벤셔널 스윙으로 진화시킬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옥스윙 연마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논현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